세상의 모든 맛 알려드림 이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해볼 건 바로 비비고 사골 컵만둣국이에요. 비비고에서 사골 컵만둣국이 나왔다고 해서 주문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 택배로 받아왔거든요. 근데 상자를 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작더라고요. 미니미해. 거의 크기가 얼마나 냐면은 이게 컵라면 크기인데, 컵라면 작은 사갈보다 조금 더 큰 것 같고, 제가 살 때 거기 이미지에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사진 가로로 늘려놓은 것 같은데? 만둣국이라고 해서 당연히 일반 컵밥보다 오히려 좀 더 크거나 뭐 오뚜기 비비고 뭐 햇반 컵반 이런 것처럼 적어도 그 정도 양일 줄 알았는데 약간 충격적인 크기입니다. 가격은 3,400원이에요 3,400원 처음 살 때는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작네요, 많이. 어쨌든 간편하게 만둣국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안에 열어볼까요? 그리고 얘가 냉동 보관하는 식품이라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얼어 있어요. 안에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일단 속은 이렇게 싹 비워졌고요. 이렇게 야채 블럭, 그리고 이 소스, 이게 국물을 내주는 거겠죠? 소스는 이렇게 꾸덕한 소스인데 중간중간 까맣게 후춧가루 같은 게 보이네요. 그리고 만두, 진짜 아담한 물만두같이 작은 만두인데 그냥 물만두보다도 조금 더 작아요. 완전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한 만두 11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조리를 해서 오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끓여왔어요. 일단 냄새는 약간 사골국에 파 들어간 냄새 있잖아요, 향. 그런 향이 가득 나고요. 만두 때문에 만두국스러운 냄새도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돌리라 해서 돌렸는데 국물이 넘쳤어요. 아, 여기 써있네요. 끓는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면 넘칠 수가 있대요. 저는 끓는 물을 넣습니다. 여러분들은 끓지 않고 적당히 뜨거운 물 넣어서 조리해 드세요. 안 그러면 전자레인지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요 블럭, 요 야채 블럭은 전자레인지 조리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따뜻할 때 풀어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풀어줄게요. 이렇게 야채 블럭에 대파랑 표고버섯도 있고요. 넘칠 정도로 뜨거워졌는데도 야채 블럭이 잘은 안 풀리네요. 동그랑땡 같이 생겨가지고 잘 안 풀려. 국물은 그 비비고 사골 육수처럼 되게 뽀얀 국물이거든요. 이렇게 만두. 일단 국물부터 먹어볼까요? 그 맛인데요, 딱? 요 비비고 사골 육수 팔잖아요. 거기에 파 들어간 맛, 파 넣고 끓인 맛? 아, 진짜 뜨겁다. 일단 구색을 갖추려고 김치도 가지고 왔어요. 사골 국물 맛이에요. 파 들어간 사골 국물 맛. 만두는 일단 맛있습니다. 비비고 만두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입에 들어가니까 좋긴 하네요. 먹기 편하고. 사실 작아가지고 살짝 실망을 했는데, 원래 만두 한 입 베어물면 옆에 막 속에 있는 내용물 다 터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없이 한 입에 쏙 들어가가지고 또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작아요. 이렇게 작게 정말 딱 들어갈 것만 들어가 있는 부추 향이 나는 약간 진한 고기 만두 맛이에요. 작지만 맛있다, 만두가. 사실 국물은 그 사골 육수 맛이긴 한데 막 엄청 깊게 우려진 느낌보다는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거든요, 국물만 먹으면은. 국물만 먹으면 끝맛이 약간 물맛이 나요. 물탄 국물 느낌의 맛. 근데 이제 만두랑 먹으면 좀 괜찮거든요. 국물은 끝맛이 별론데? 만두 몇 개 먹었지? 이렇게 11번 먹으면 끝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데? 그렇지만 만두는 맛있네. 아무래도 만두가 작으니까 속에 비해 겉에 만두 피가 차지하는 비율이 또 크게 느껴지긴 하네요. 나 몇 개 먹었어? 몇 개 남은 거야? 만두가 없어요. 끝났어요.
국물이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먹으면서 약간 만두가 살짝씩 불어서 터지면서 안에 이제 육수를 살짝 잡아줬는데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는? 이게 양이 좀 애매해가지고 여기다가 밥을 더 넣어서 먹거나 국물은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가성비를 따지실 거면은 이거는 별론 것 같아요. 그냥 만두 큰 거 한 봉지 따로 사고 이거 육수 팔잖아요. 육수 따로 사서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통 크기부터 배신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좀 더 클 줄 알았는데 이거 그거 같은데 약간 육수 이렇게 컵에 담아가지고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다니면 좋겠다. 겨울에 큰 컵 같아요. 커피 대신 육수 어떠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비비고 사골 컵 만둣국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뜨거운 물 부어서 전자레인지에만 돌리면 만둣국이 완성이 되니까 편한 거는 맞는데 만두가 너무 적고 일단 컵 크기가 너무 작아요. 3,400원이라서 처음에는 만둣국 3,400원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시켰는데 만두가 굉장히 작아서 한 입에 쏙쏙 먹기는 좋은데 너무 작아가지고 11개가 좀 많이 모자란 느낌이고요. 대신 여기다 뭐 밥을 말아서 먹고 할 순 있겠지만 만둣국만으로는 만족이 힘들다. 조리하는 거 귀찮고 막 배달 음식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한두 번씩은 넣어볼 법 하기는 한데 만두에서 나오는 국물이 우러나기 전에 만두를 다 먹어서 문제예요. 국물이 맛있을 때쯤에 만두가 없어요. 어쨌든 약간 부족한 듯하게 잘 먹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